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 열팀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건강상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팬데믹 현상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뭐 기타 나노 실리카라든가 뭐 여러 뭐 물질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라스트 세미나에 이어서 이제 소풍을 하게 돼서, 그동안 업데이트 이런 내용들을 못했는데, 제가, 턴오프 TV가 이제 9년 동안 했던 얘기들이, 뭐, 근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화제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깨우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렸구나, 이런데 떼늦은감은 있죠. 그리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어떤 false flag라 그러죠. 위장작전 같은 게 있습니다. 캡처 없애기가 있네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false flag, 이제 위장작전이죠. 그러한 위장작전에도 이제 메일 온라인에서 나온 이 사이언스, 과학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위장작전 없이는 행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꾸 자연을 파괴하고 진실을 숨기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위장작전을 써야 된다. Every new kind of highly reactive, 뭐, 반응성 물질이겠죠. 아주 높은 반응성의 물질, chemicals found in Earth's atmosphere. 지구 대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린 이제 오존에 대한 얘기, 오존이 나쁘다라고는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서도, 이 과연 오존이 나쁘기 때문에 없어져야 파괴돼야 될 것일까라고 보면, 이 대기의 순환이 있죠. 순환, 내려왔다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향이로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땅하고 하늘은 뭐 별개다. 예? 하늘하고 땅은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이제 뭐 하이드로겐 프록사이드, 이거 뭐 일명 이제 과산화수소잖아요. 그 과산화수소가 뭐 예를 들어서 H2O2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오존은 O3란 말이야. 오소리는 당연히 이 H2O2랑 다른 거는 일단 뭐 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체로서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것이 비를 내리게 한단 말이죠. 비를, 아까 대기의 순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태양에서 쏟는 빛과 이 O3, 오존과 이 비가 이제 합쳐져서 일종의 대지를 정화를 하는 데 이제 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이제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기생충이라든가 뭐 이제 뭐 살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 어토모스피어 대기, 이 대기가 솔직히 이제 고의로 망가뜨리는 게 있는가 하면, 뭐 이제 인간의 어떤 뭐 CO2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해서 뭐 대기가 오염된다, 이것은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비행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뿌리겠죠. 여기에는 솔직히 이제 뭐 중금속 종류가 가장 많은 양으로 들어있는데, 이 중금속 중에서도 인간을 이제 파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서 3년 전부터 이런 중금속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말씀을 드렸고, 좀 하셔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 몸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금속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인체에 이로운 게 있고, 해를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이로움을 주는 것은 점점 사용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해를 주는 것은 사용 빈도가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우리에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를 주고 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False Flag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또 단서를 줄수 있습니다. 예, 단서. 예. 우선은 일단 그 지금 뭐 벌어지는 이제 팬데믹 현상 같은 경우도 어떤 계절. 솔직히 이제 여름에 감기 환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궐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역조사해 보면 뭔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재 있어요. 이제 무엇으로 보이게 하는 마술사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 매직. 잠깐만 이제 뭐 퍼스트 프레그를 알려 그러면 요거를 좀, GIC,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마가 나오면은, 염소탄자라고, 프리메이손 할때 마, 얘기했고요. 자, 지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Get together. 이제, 빛을 향하는 것을, 빛 안에 있는, 그런, 모이는 형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I가 있고, 이제 I라는 것은, 이렇게도 볼수 있죠. EY, 똑같이. C. 보다. 그럼 이걸로 뭐를 할수 있냐? 올싱아이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어떤 자신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공유치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어떤 이제 퍼스트 플래그가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더, 현재 이렇게 바짝 조여온, 그럼으로써 이 땅은 저 여러분들 왜 중국에서 저 날린 줄 아십니까? 락다운 시키고 자꾸 괴롭혀서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지게 하려는 일종의 그 인해 전술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이제 작전이죠. 작전 스트래티지. 예, 작전. 자국민을 자꾸 괴롭혀서 자꾸 해외로 나가게 해서 자신의 민족이나 이런 거를 씨를 퍼뜨리는 거죠, 씨. 이런 게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을 해서 뭐 종교가 됐던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데 결국엔 이 땅은 우리가 이제 인디언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구군이 다한 상황이 온 곳은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에, 뭐, 소풍 때더 많은, 오프라인 안에서는,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영상이 나오기까지, 뭐, 왜 퍼스트 플래그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